쉽고 맛있는 사찰 요리의 직연 지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갑자기 환호성 자체로. 스님들도 사실 많은 네. 큰 손님이 오실 때 외에는 사실 잘 못 먹는 요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보통의 스님들이 하는 요리예요. 기본이에요. 이게 스님들 요리. 하세요. 네. 네. 그냥 아주 근데 이렇게 재료도 쉽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네. 또 그다음에 오늘은 또 더하게 대추를 활용을 해서 더 맛있게 먹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또 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네. 다른 저기에서는 이렇게 잘 안 하기 때문에 또 한번 이렇게 배워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직연 스님의 특허. 우리 지난 시간 했는데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마 효능 어때요? 이렇게요. 아 효능. 네. 일단 위를 편안하게 한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네. 심신 안정에 좋고. 심신 안정에 네. 좋고. 그다음에 이거 가래 이런 것들에도 되게 좋은 효과가 가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찌꺼기를 네. 이렇게 끈적끈적함이 이렇게 몰고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더 좋을까? 그렇죠. 변비 제가 두 번 먹어본 결과 변비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있을 네. 겁니다. 네. 재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마가 좀 많죠? 네, 되게 많아요. 뭐 양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관계없어요. 네. 그런 다음에 대추예요. 대추.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통깨예요. 통깨. 소금. 중요한 건 우리가 늘 그렇지만 소금을 어떤 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네. 이 소금이 되게 중요한 거여서 뭐 죽염을 먹든 요즘 네. 뭐 별 많은 소금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중에서도 소금을 아주 신경 써서 왜냐면 생으로 그냥 소금을 바로 먹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네. 활용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네. 구울 거예요. 구워요. 네, 생으로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좀 이렇게. 근데 아까 스님 이게 말을 아까 꺼내실 때 보니까 물에 네. 이렇게 담가져 있었거든요. 뜨물. 뜨물. 네. 그리고 잊어버리실까요? 뜨물이 없으면? 없으면? 밀가루물. 밀가루. 물가루를 네. 풀어요? 네. 물에 풀어서. 자, 풀어서. 여기다가 후라이팬이 달궈지면 네. 참기름을 넣습니다. 참기름. 네. 들기름 아니고 네. 참기름이어야 돼요. 네. 후라이팬이 달궈지면 대신 네. 불을 낮춰서 참기름을 넣고 네. 이렇게 바로 구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끈적끈적함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잘 살려서 하시면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서 소금을 조금씩만 여기 올릴 거예요. 왜냐면 이따가 해도 맛이 이렇게 간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소금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또 보세요. 익으면 이렇게 뒤집는 익는 건 또 어떻게 하나요? 색이 변해요. 이렇게 보세요. 약간 익음이 틀리 색깔이 틀리죠. 네. 이렇게 해서 변하면 돼요. 이거는 굳이 구웠다고 뭐 세게 구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그러니까 생 거만 안 먹는다 생각하고 구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은 쪘다면 이거는 네. 굽는다 생각하면 돼요. 약간 구워진 것 같이 구워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참기름이기 때문에 어때요? 노랗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아 또 할 거 있어요. 네, 뭐 할까요? 대추를 썰고 있을까요? 물에 담궜죠. 네. 돌려깎기를 할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돌려깎기. 씨를 빼고 네. 를 얇게 썰어 주세요. 아, 채를 얇게. 알겠어요. 한 번 더 썰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또 한 번. 저는 추가해가지고 네. 좋았던 얘기 중에 놀아도 지대빵에서 놀아라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놀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놀아도 지대빵에서 놀으라는 말은 힘들고 이제 수행하다가 우리가 힘들잖아요. 어떤 면이든 힘든 게 나와야 정신적으로 나오든 육체적으로 나오든 이럴 때 어디 멀리 나가지는 말고 편히 쉬되 정말 마음 편히 몸 편히 쉬되
지대빵에서 셔라. 벗어나지는 말아라. 개성, 어우, 잘 쓸었습니다. 잘 쓸었죠? 네. 자, 그러면 네. 보통은 다른 그 양념들은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하고 말지만 이거는요, 네. 대추가 그냥 먹으면 저는 좀 뭐랄까 찐득찐득하고 네. 이래서요. 이렇게 네. 요리법을 제가 바꿔서 해요. 대추에다 양념을 해요. 대추에다? 네. 통깨 넣고 그릇을 놨더니 스님은 자꾸 바닥에다 다 내려놓으시네. 네. 네. 자, 이렇게 아, 통깨를 하고 넣고요. 그다음에 소금을 적절히. 대추에다가 네, 마에 아까 소금 넣으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참기름도 조금 넣어서 네. 윤활유가 되게끔 잘 섞여. 그래서 이렇게 대추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 대추 먹는 것하고 이렇게 소금, 참기름, 깨소금 진짜 고소한 것들은 다 들어갔잖아요. 대추의 네. 달콤한 맛과 서로 잘 어울려져요. 맛과 조심할 건 너무 소금을 많이 넣으면 짜서 큰일 나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네. 마 부칠 때 그 위에다 소금을 조금씩 얹는다고 그랬죠. 네네. 그래서 기본 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또 다 됐어요. 완성품만 놓으면 돼요. 자, 완성품을 같이 미리 놔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넣을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또 동그랗게 넣나요? 그러니까 네. 그 보통 제가 음식해서 상에 놓을 때 이렇게 보기에도 우리 음식을 먹으면 첫째, 눈으로 먹고 둘째, 향기로 먹고 셋째 입으로 먹는다. 잘 가르쳤어요. 그다음에 이 대추랑 이거를 또 가운데다가 얹어요. 가운데다가요? 네. 흔히 막 이렇게 트리처럼 되도록 이렇게 대추를 쫑쫑쫑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어때요? 마같지도 않고 뭐지 하고 먹고 싶어지지 않을까? 너무 맛있다. 고소하고 참기름의 고소한 맛과 네. 대추의 달콤한 맛과 하나도 안 짜요. 스님이 소금을 진짜 조금 넣나 봐요. 짠맛은 하나도 안 느껴지고 오히려 싱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밥 반찬처럼 먹는 게 아니고 이건 나를 위해서 먹기 때문에 저도 마는요 끝까지 갖다 먹어요. 밥을 덜 먹더라도 사실 이런 요리 나오면 마 먼저 갖다 먹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라 너무 짜면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금 싱겁듯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내가 챙기게 되네. 안 한 거? 바나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꼭 해주시고요. 저희 요리뿐 아니라 뭐 스님들 강의도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 많이 있거든요. 한 번씩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 남았네요. 네. 안 가르쳐 줄 거니까. 네, 묻지 마. 마 시리즈 네 번째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